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로 세계 1위 업체인 ASM이 경기 화성시에 1,300억 원을 투자해 제2 연구 생산 기지를 짓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의 70%를 국내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등 상생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ASM 제조 연구 혁신 센터입니다. ASM은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로 반도체의 미세 산화막을 씌우는 증착 장비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지난 2019년 국내에 첫 진출한 ASM은 2025년까지 1억 달러, 1,300억 원을 투자해 연구 생산 기지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So it's also easier for us to attract the talent that we need for our work. Last but not least, over the years we have been very happy with the support that we have been getting from the city. 축구장 4배 규모인 연구 생산 기지가 추가 조성되면 ASM의 국내 생산량은 3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400여 명인 국내외 연구진 등 인력도 200여 명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ASM과 함께하는 협력 업체의 80%가 우리 화성시 내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들로서 반도체 산업이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자. 반도체 플라즈마 증착 장비 기술은 국내에서 원천 기술을 개발했고 ASM이 국내 기업과 협업에 나서면서 국제적인 상용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의 65% 이상이 자리 잡고 있고 반도체 생산 부가가치의 83%가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이어 외국 반도체 기업까지 가세하면서 경기도가 국제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여러분,